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다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에 여러분들 모임 많으시죠? 과연 그 모임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모임에 나갔을 때 과연 여러분에게 뉴페나 영향가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 모임 가 마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지는 4개고요.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다. 연말 여러분들 모임 많습니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연말 모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임에 가셔야 하는지 가지 말으셔야 하는지, 자, 절대로 그 모임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이렇게 악마의 타로 보이시나요?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타로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스타로 상징되는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을 확 땡기게 하는 모임. 자, 스타로 가자하고 있지만 그 모임은 죽음이에요. 죽음. 절대 여러분은 연말에 모임에서 뭔가 뉴페가 나타난다거나 기대감을 가지셨다 그러면 아닙니다. 에러입니다. 에러. 절대 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타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아예 없냐, 그게 아니에요. 태양의 타로 있고요, 여왕의 타로 있고 황제의 타로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대1대를 만나면서 여러분은 강하세요. 연말 모임 아니고요, 연말 모임으로 인해서 뉴페가 나타난다 아니고요. 예, 아마 이 정도 태양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소개팅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는 한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거셔야 됩니다. 모임은 아니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변덕의 타로 나와줬고요. 모임은 아닌 거예요. 예. 변덕의 타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의 타로. 예. 굉장히 겉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모임에는, 예, 속지 마세요. 모임에 속지 말자. 예. 완성의 타로와 새로운 소식은 이렇게 1대1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저는 과감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자, 태양입니다. 태양. 제가 아주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연말 모임보다는 1대1 만남, 소개팅 같은 거 한두 번의 찬스 오는데 그거 잡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카레타로 연말 모임은 아마 잘라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의 타로, 아,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뭔가 여러분하고 그 코드가 안 맞고, 예, 궁합이 안 맞아요. 뭐 모임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아마 그 모임에 참석하신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냉정하게, 예, 여기서 냉정하다는 건 좀 부정적인 거겠죠. 예,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싫고 그냥 시계만 보고 계실 가능성이 크십니다. 심판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 탑, 그 다음에 조화 절제 균형. 모임은 이렇게 심판 받을 거예요. 무너지는 탑으로.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임에는, 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자, 조화 절제. 자, 연인은 행운이고 감정이 움직여서 이렇게 황제로 갑니다. 그 얘기는, 예, 1대1 만남에,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임보다는 1대1 만남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연인, 사랑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두 번은 무조건 그런 기회 있으실 겁니다. 1대1 만남을 하실 기회. 모임은 아니시니까 1대1 만남에 초점을 맞추시고, 뭐 지금까지 아마 나는 소개팅도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자, 행운입니다. 행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소개팅 분명히 한두 번, 1대1 만남 무조건 한두 번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완성의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죠. 그 다음에 태양의 타로까지 일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무조건 한두 번은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악마의 타로, 죽음의 타로, 그러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일찌감치 나와줬어요. 여러분은, 예, 모임에는 그다지, 예, 뭐 바랄 게 없습니다. 모임 있어도 가지 마시고요. 예, 생겨도 모른 척 하세요. 외면하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모임이야 뭐 어차피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1대1 만남에서 뭔가 있었죠. 저는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를 활용해서 1대1 만남 뒤에 이분과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실까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키워드 타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 요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그리고 마법사 황제 대박.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광대 여러분은 굉장히 즐겁게 리드하실 만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사 예. 곱상하고 예 스타일 좋습니다. 그리고 전차 예. 스타일 좋은 사람이 터프가이에요. 여러분은 확 잡아 땡기실 겁니다. 예,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분 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세요. 자, 연애 지수 95점. 자, 새로운 뉴페 만날 확률 100%입니다. 100%. 그리고 1대1 만남 하시고요. 절대 이렇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가봤자 이렇게 노인이 될 거예요. 하,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럼 시계만 계속 보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모임에는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 만남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올 겁니다. 연말 가기 전까지 분명히 오니까요. 꾹 참고 기다리세요. 섣불리 움직이시면 예, 괜히 시간만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꾹 참고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루페 굉장히 좋은 루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딱 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선택지 의외로 간단했고요. 모임 X 아니에요. 1대1 만남 강추합니다. 분명히 한두 번의 찬스는 있을 거예요. 그 기회 꽉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모임 가마라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연말 모임 가마라.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제 연애에 참견하고 있죠. 연말 모임 마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영양가가 있을지 그 모임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 무조건 가십시오. 모임 예, 하루에 한 번 가끔 부족합니다. 한 세 번씩 가세요. 세 탕은 뛰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 여러분은 그 모임에서 완성 그리고 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 이 밑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악마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쓰러질 만큼 예, 막 그냥 막 몸에 무리가 갈 만큼 모임에 참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모임에서 쓰러지겠다는 각오로 예,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무조건 모임 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탕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탕, 네 탕 몸이 부서져라 모임에 참가하세요. 자, 여기 광대의 타로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됐나? 외로움에 사무치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행운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모임의 기회도 많을 것이고요. 많이 불려다닌다는 얘기예요. 나팔이 불고 있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이렇게 연인으로 상징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변화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가만히 혼자 계실 시기가 아니에요. 쭉 이 세 개의 타로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산의 악마 예, 쓰러져도 좋습니다. 예, 그 모임에서 예, 병원에 실려 가신다는 각오로 하루에도 한 세 군데 네 군데 무조건 가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완성 그리고 노인 저 노인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 그렇게 상징됩니다. 예, 한마디로 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최소 8상 이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이렇게 전차에 타러, 예, 여러분을 잘 리드할 수 있으시고요. 요거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의 첫인상은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은데 그 사람이 힘으로 여러분을 제압합니다. 예, 하지만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련하고 능수능란하고, 예, 나이값을 하겠네요. 한마디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건 기회예요. 스타의 타로, 예, 더도, 예, 덜도 말고, 예, 이번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황제의 타로 나와줬고요. 여기 이렇게 감정이 흔들린다는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어요. 이분 굉장히, 예, 첫인상만 조금 안 좋다 뿐이지, 예, 약간,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약간 대머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냥 저도 머리가 좀 벗겨지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연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 마법사 이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시면서 여유 있고 굉장히 동안이실 거예요. 동안. 그리고 예, 조화 절제 균형, 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은 아주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몸이 부서져라. 예, 모임에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약속, 모임, 뭐 다 잡으세요.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예, 변화의 시기시고요. 그 변화가 이렇게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틀림없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가 같이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꼬일 거예요. 하지만 예, 과감하게 쳐내세요. 자, 기준은 연상이면서 예, 머리숱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인상은 좀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예, 사회적 지위 있고 동안이시면서 예, 그런 분이 내 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런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예, 변화의 시기 그리고 변화가 완성으로 가는 시기에 연말 모임이 딱 예, 맞아 떨어진 거예요. 톱니바퀴가 싹 굴러가듯이 예,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부서져라, 예, 모임에 참석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들어오는 거 절대 하나라도 거절하지 마시고 빼지 마시고 무조건 가십니다. 고우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분과의 관계가 조금 발전됐을 때 그 앞날을 내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순서가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연상이 준비되어 있다. 자, 그 연상과 이어졌을 때 앞날을 조금 내다보겠습니다. 예, 태양이에요. 좋아요. 예, 냉정함과 예, 죽음이에요. 죽음. 자, 연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조금 눈에 안 찼어요. 그게 이렇게 죽음으로 상징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좀 상당히 크네요. 하지만 그의 반대로 태양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있고요. 여러분 너무 외모나 여러분의 이상형에 집착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분이고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는 태양이고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재고 따져봐야 이만한 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연상,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연상, 그리고 동안이에요. 동안의 연상. 그러면 괜찮아요. 예, 인연 있잖아요. 인연. 모임에서 이렇게 인연을 만난다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면 그때에 잘 맞는 두 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이분과 관계를 좀 지속해서 나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몸이 부서져라, 모임에 다녀 참석하셔라, 연애의 참견 두 번째.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모임 가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모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있고요. 연말 모임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그 모임에 가라 마라, 가 마라. 자, 여러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요. 다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개 있으면 하나 정도 가세요. 자, 골라 가셔야 되는데 땡기는 거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골라 가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카레 타러 나와줬어요. 예, 골라 가시란 얘기예요. 냉정하게 따져 가시란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냉정함에 타러죠. 예, 같이 나와줬어요. 하나하나 재고, 예, 가능하시다면 나오시는 분들 있죠? 대충으로 답 나오잖아요. 누구누구 나올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갖고 참석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변화, 변덕. 예. 그 조금 얄미워 보일 수 있지만 10분 전이라도 5분 전이라도 그날 당일이라도 안 땡긴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과감하게 그 모임은 나가시지 않는 겁니다. 취소해 버리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예, 사회생활 하는데 안 좋을 수 있지만, 예, 지금만큼은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셔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임 3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나가시고요. 하나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누구 오는지 한번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취소하시고, 그리고 예, 약속 당일이라도, 예, 뭐 10분 전, 5분 전이라도 가고 있다가 뭔가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죠. 안 좋은 사람이 모임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의 타로와 악마의 타로까지 같이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예, 좀 지독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행운의 타로와 연인의 타로 있죠. 예, 여러분은 이 연말 모임에서 누페로다가 한 명, 딱 한 명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조심조심 살살살살 모임을 다니시는 거예요. 자, 일찌감치 태양의 타로로 상징되는 굉장히,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이면서 영향가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스타도 있고요. 여기 황제도 있고요. 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임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 한 사람 말고는 좀 나쁜 사람들이 꼬입니다. 예,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꼬여요. 죽음과 악마가 꼬인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임의 횟수를 줄이시고 일단 한 사람 잡았다 싶으면 모든 모임 그 뒤로 취소, 그리고 그분과 연말을 따뜻하게 잘 지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조화, 절제와 균형, 그리고 이렇게 광대의 타로로 상징되는, 예, 아마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눈에 띌 거예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심판의 타로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죽음과 악마. 잠시만요. 이거 말을 바꿔야겠네요. 자,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과 악마로 갑니다. 눈에 띄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카드를 깜빡할 뻔했네요. 노인의 타로에, 노인의 타로. 여러분의 눈에 조금 안 띄고, 뭐지 싶은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예, 차분한 사람. 그분이 태양입니다. 진국이셔갖고, 예, 그렇게 까불까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앞에서 어필하고, 예, 막 들이대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모임에 가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약간 허술한 차림으로, 예, 혼자, 예, 술잔만, 소주만 때리고 있다, 소주만 조지고 있다,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그런 분입니다. 조금 약간 숙맥의 가능성이 있네요. 하지만 두고 보세요. 이분 굉장히 영악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 잡으셔야 돼요. 자, 연말 모임에서 준비된 이분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힘의 타로 있고요. 예, 교황의 타로가 있어요. 아마만 지나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시라는 걸. 당장 여러분의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예, 두고 보시면 좋은 사람이 저기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지뢰밭을 피해 가시고 모임도 줄이시고 그래서 한 분을 만났다. 자, 그분과의 관계를 내다볼까요? 그분과 관계가 이어졌을 때 앞날을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영왕의 타로고요. 무너지는 탑. 그리고 네, 전차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멀리 하실 수가 있는데 들이대겠네요. 예,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이지만 이분도 태양 걸 때는 걸 수 있는 분입니다. 예, 황제도 있고 교황도 있고 예, 여러분한테 좀 들이대실 건데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들이댄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나쁜 분, 이 영악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좀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아니고요. 아, 아니다 싶어도 쭈뼛쭈뼛거리면서 좀 들이댄다. 그러면 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좀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야, 이거는 판단이 애매하겠네요. 여러분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으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세 번째 선택지 모임의 횟수를 줄이세요. 왜냐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꼬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죽음과 악마, 예, 무너지는 탑까지요. 하지만 예, 여러분의 마음엔 좀 들지 않겠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 인연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힌트 드릴게요. 좀 잘나 보이고 여러분 앞에서 어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좀 어리숙하면서 이제 쭈뼛쭈뼛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 자, 그럼 그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예, 태양의 기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과 행운이면서 이 타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키워드 연인이에요. 연인. 이분 잡으시면 제가 단언컨대 영양가 있고 여러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뭐 어렵다. 다 어렵다. 그러시면 모임의 횟수라도 일단 좀 줄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연말에 모임 많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참견해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가셔야 되는지 말하죠. 자,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있고요. 연말에 참 모임 많죠? 가, 마라,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 예, 제가 적색 경보 드리겠습니다. 모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사적인 모임,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건 좋아요. 아주 행운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모임, 예를 들면 회사의 뭐 연말 회식이라든지 예, 뭐 송년회 뭐 이런 거 그런 공적인 자리라면 무조건 주의하십시오. 술 일단 한 모금도 드시지 마시고요. 칼같이 행동하십시오. 예, 밥만 먹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연말에 모임 그 이상 뭐 요즘은 또 술 마시고 그런 거 아니지만 또 연말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 날 수 있어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적인 모임은 괜찮아요.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광대. 예, 하지만 이 모임이 이렇게 공적인 나팔을 불고 있죠. 마냥 재미있을 수만 없는 어떤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어하셔야 됩니다. 사적인 모임은 이렇게 완성이에요. 사적인 모임과 공적인 모임이 나눠져 있고요.
사적인 모임은 추천. 행운, 광대 막 재밌게 풀어주셔도 돼요. 하지만 공적인 모임은 자 새로운 소식과 그 다음에 힘. 이 소식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힘 방어를 딱 하셔야 된다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여기 냉정함의 타로. 냉정함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바로 예 와르르 와르르 여러분은 예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조금 안 좋은 황제 좀 굴복시키려는 예, 상대방이 있어요. 예, 노인 굉장히 노련하고 예, 상사로 보시면 돼요. 상사 예, 나쁜 상사 나쁘네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조금 예, 뻘짓거리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와 그 다음에 여기 전차의 타로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자리에서 이 공적인 사람이 상사가 조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술까지 한 잔 들어가셨다. 안 돼요, 안 돼. 노노노노 노입니다. 절대 안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예, 전차의 타로 있죠? 전차의 타로. 그리고 예, 저기 힘의 타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요. 자, 힘내시고요. 전차 방어하세요. 자 여러분은 교황이 되셔야 돼요. 교황 아시죠?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태양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변덕 아까 말씀드렸죠? 속으면 안 돼요. 상사가 괜찮아 보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공적인 자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변덕 안 돼요. 안 돼. 자 여기 예 감정의 타로.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칼의 타로.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공적이고 끝까지 공적인 겁니다.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사적인 모임은 예,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 사적인 모임은 얼마든지 참석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절대 공적인 모임은 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예, 사적인 모임은 그냥 가셔서 재밌게 예. 뭐 그냥 친구분들이랑 어울리시면 되시는데 지금 공적인 모임이 문제였으니까 공적인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자리가 중요하죠. 순서가 저는 이 카드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번째 타로 자 준비했고요. 잠시만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 인연이에요. 연인 그리고 예, 스타예요. 자, 얼핏 보면 이 연인이라는 타로와 스타, 기회라는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출발 자체가 죽음이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연인과 기회가 이 죽음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대방은 이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 뭔가 기회이고 자, 절대 다시 못 올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에 지배당하는 여러분의 입장은 그게 인연일까요? 그리고 기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은 남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 사적인 모임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어울리세요. 하지만 공적인 모임은 일단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아마 벌써부터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사가 있을 거고요. 연상이 있을 거고 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셨다 그렇다면은 술 한 모금도 되지 마시고요. 칼같이 행동하세요. 밥만 딱 먹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쿨하게 예. 절대 얽히지 마세요. 그분이 아무리 이렇게 힘의 타로 들이대고 자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좀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자르십시오. 자르셔야 되는 만남이에요. 그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만남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분이 전차 그리고 이렇게 황제 자신의 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오겠죠. 여러분 안 돼요. 자, 조화 절제 균형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인해서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모든 감정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절대 절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더 무섭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는 악마지만 그분한테 여러분은 인연이고 연인이면서 새로운 기회일 수 있으세요.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다고 아마 생각하시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은 악마인 거예요. 악마를 만나고 계신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한테는 전혀 영향가도 없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또 참견을 해봤습니다. 연말에 모임 참 많습니다. 모임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자, 네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은 사적인 모임은 얼마든지 참석하세요. 하지만 공적인 모임 그 어느 때보다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